장미꽃처럼 장미꽃처럼 맞춰보셔요 세상들과 걱정하면 너한테 즐겁게 자, 이 시간에는 악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이란 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악이 뭐예요? 나쁜 거, 악한 거. 그 악이 악이기 위해서는 악이 선에 반대니까 일단 선이 뭔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선을 알면 그 선 아닌 것이 뭐예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선이다. 예,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보고 왜 선한 자라 하느냐?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니라. 하나님 곧 하나님의 품성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것이 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악이란 말이나 죄라는 말이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죄 그럼 뭐가 따라 나와? 악, 그 죄악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 매 시간마다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랬다면은 결국 악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악이 바로 사망이요. 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이요. 그러므로 사망이요. 그 다음에 악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을 확실하게 정의해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사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으면 그거 다 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선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게 악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뭐 자선 사업을 하고 뭐 이래도 다 불쌍한 사람 쪽에서 보면은 그것은 선이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다 뭐예요? 그게 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존심을 충족시키고 이런 목적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품성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악이다 이거죠. 이래서 악이라는 갑자기 이 악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뭐예요? 악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망의 세상, 죄의 세상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럴 때는 나는 상당히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품성답지 않는 품성 속에서 이런 봉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선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 50%, 내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기는 좀, 안 도와주려니까 좀 괴롭다. 그리고 또 다 도와준데 나만 빠질려니까 그렇다. 그래서 도와주자. 라고 해서 100%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은 참 거의 뭐예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80% 하나님의 마음으로 20%는 체면상 그렇다 없어. 그 상당한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 20%의 그 깨름칙한 거. 그 20%의 깨름칙한 거는 사단이 개입해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야, 너 차면상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작용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사단은 또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도와줬다. 그게 끝났는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게 진짜 네 마음이었어?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나를 깨름직하도록 만들어. 너는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것이 뭐예요? 아니야. 이래서 80%까지 그 20%를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해요? 80%까지 묵살하고 나를 형편없는 놈으로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놓고도 정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정죄하는 그 주체가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정죄를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냥 눈만 까먹으면 됩니까? 예? 그것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 아시겠어요? 성경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답을 잘 알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셨어요? 편안해져.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도 매 순간 솔직히 인정할 수 있고, 그 100% 속에는 20%의 이기심도 뭐예요?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어. 자,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해요?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네? 얘기해 보세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란 게 뭐예요?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저는 이 참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 이거 로마서 4장 보면 이 여기신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예?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예.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없느니라. 자, 야, 이건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 아니요. 선한 사람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한 행위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예,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된 것은 뭐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이거요,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 속에도 뭐요? 아브라함도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선을 이루지 못하고 뭐예요? 품성 아닌 품성이 뭐예요? 있었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예요? 믿음에 이것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예요? 믿은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것? 품성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네. 자, 그러니까 20% 부족하든 50% 부족하든 80% 부족하든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고.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에 대해서 환히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뭐 누굴 도와주자 그래서 나는 막 한 10만 원만 도와주고 싶은데 저쪽에 또 어떤 장로가 또 20만 원을 낸다 해서 나도 할 수 없이 뭐요? 내 체면에 20만 원 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잘 산다고 생각하니 25만 원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상구야, 그 25만 원이 다 네가 내고 싶은 거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정죄하시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뭐 한다면? 내가 원한다면. 내가 원한다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상구는 자꾸 입장 곤란하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정죄는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위선자가 되지는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야. 그렇죠? 왜? 아, 상구가 그냥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야, 너 25만 원 했다며. 역시 네가 최고야. 이랬다가 그 다음 날 자고 나면 또 뭐라 그래요? 네 진짜 25만 원 낸 거 진짜 진심이야? 이게 사단이야. 아, 이게 사람을 막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만들어. 이리 치고 뭐요? 저리 치고. 그 여러분 사단하고 오래 살아봐서 알잖아요. 네. 뭐 걷잡을 수 뭐예요?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 그래 가지고 이 예수를 처음 믿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의 음성이 하나님의 뭐예요? 음성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괴로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몰라 모르면. 품성을 모르면 사단이 하는 걸 다 하나님이 하는 걸로 오해한다니까요. 그 사단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야, 너 뭐 25만 원 네가 최고라 그랬다가 막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는 뭐예요? 않으시고 아주 따뜻하게 예, 그 내가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부드럽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부드럽게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상대방이 그 말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못 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위선적인 행위를 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자기 진심으로 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떠봐도 자기가 진심으로 했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전혀 뭐요? 아닌데. 그럴 때, 뭐 있잖아. 내가 볼 때는 당신 위선이야.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데가 있어. 아시겠어? 그때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근데 그거는 상군이라는 남편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요? 안 해주실 수가 있다.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태도가 안 돼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드러우신 사랑에 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100% 인정해 주시는 그 품성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하시는 그 품성을 가슴속 깊이 알고 있을 때 예, 하나님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부드럽게 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구야, 네가 사실 10만 원만 내고 싶었지? 그럼 상구는 뭐라 그래?
하나님 맡긴 맞습니다. 그래, 네가 25만 원 내도 너는 역시 죄인이란 걸 알겠지. 물론이죠 하나님. 그래도 이 죄인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게? 물론이지.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당신을 더 닮아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네가 이만큼 변한 것도 뭐예요? 저도 참 변하기도 많이 변한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벤츠 아니면은 만약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않게 돼가지고 뭐 싸구려 중고차 같은 거 사서 타고 댕길 때가 온다면은 살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뻔뻔스럽게 말한 사람이야 그때. 예. 형편 없지 뭐 지금 생각하면은 웃겼지 뭐. 그 말은 내가 완전히 귀신 들어서 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단이 꽉 드니까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자존 야 중고차를 어떻게 타고 댕겨? 그럴 바엔 뭐요? 죽지 뭘 그 구차게 그 뭐 구질구질 그 뭐 고물차를 끌고 댕기 살아 있어? 진짜 그랬어. 진짜. 그런 사람이 요새 중고차를 끌고 댕기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 그렇죠? 아 감사하지. 우리 차 새차 못 빼. 그래서 카니발 중고 타고 댕긴데 참 그것만 해도 뭐요 그렇게. 그런데 그놈의 중고를 타고 댕겨도 전혀 불행하지 뭐요 한토록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만큼 변화된 건 감사한데 변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내가 더 부족한 걸 가르쳐 줘. 옛날엔 나는 별 부족한 거 이제 없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나의 문제점을 뭐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은 마음 놓고 나를 더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의 문제점을 등 쓰다듬어 가면서 상구야 하나님도 가끔가다 경상도 사투리 하시더라. 아인나 아인나가 먼저 있잖네 그러면서 네 금방 그 생각한 거 그거 좀 문제 있대.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뭐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점을 이 악한 점을 지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으면 그때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가도 문제점을 지적할 때 기분 나쁘면은 절대 안 변합니다. 쥐깡게 뭐라고 말이야. 이래대라 저래대라.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아픈 곳을 지적해 주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도록 해주죠. 아 그러네요. 그게 진짜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때 생명파가 내 유전자를 전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어. 서윤아 저기 저
아, 권영이 왔다. 권영이. 권영. 권영이 저 뒤에 왔다. 어, 가서 만나봐. 권영이. 가. 지금 조금 이렇게 서윤이 수준에 너무 심각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다른 강의는 잘 알아듣는데. 자, 그래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어로는 그걸 convict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그 나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 아니 충고란 말 성경적인 단어가 있는데 권고, 권면. 그거 말고. 컨빅트. 아, 그게 한국말로 잘 생각. 그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라 생각 잊어버렸어. 네. 그거를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뭐 그 어감이 별로 좋지 않. 예? 네? 어. 어? 책망. 예. 네. 책망 비슷한 얘기요. 그래서 별로 컨빅트란 말도 아주 나쁜 말이야. 그 왜 그렇게 별로 기분 안 좋은 말들을 썼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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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한 면을 하나님이 드러내 줘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10만 원만 보고도 1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를 자기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믿고 계속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 원하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향상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그렇죠. 그 믿음이 그 부족한 상구에게 뭐래요? 의로 여겨 주신다 그랬나. 내가 아직도 100% 의인이 팍 돼버린 게 아니라 진짜 의인이 딱 되면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었다고 여겨 주신다. 하,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인이 됐다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순화해서 가르치다 보면은 나중에 헷갈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의로 여겨 주셨.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다라고 말해도 좋겠지만은 내가 아직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어떻게 해요? 쳐주신다는 것을 감사하자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른 성경으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킹 제임스는 어떻게? 자, 속이 시원하지 않네요. 이게 번역이 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이 내가 진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아니하면 그 일 이거 일하는 이란 말은 일하는 자란 말은 선한 일을 하려고 뭐요 막 노력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애쓰는 자는 왜 뭐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한 거요 오해한 거지. 하나님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일 많이 했어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줘야지 이런 대가성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가성으로 오해하고 오해하고 막 선한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막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요? 빚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그렇죠 그 말을.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네.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 선한 행동을 뭐예요?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좀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건 도와주질 뭐예요? 못해. 그 못할지라도 이 말이야.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그래도 자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 도와주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라면이 집에 10개가 있는데 라면 두 개를 도와줬다. 그럴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다면은 어떻게 도와줘야 돼? 10개 도와줘야 돼. 이렇게 다 무슨 그런데 그랬을 때. 자기가 진짜 100% 도와줬다는 확신이 뭐예요? 오지 않을지라도 그런 나를 그러한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 나를 그래도 뭐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 변화시킬 수 뭐요 있는 분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그래서 나같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사람 그런 그 하나님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요 의로 여기시나니.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 내가 도적질을 해놓고도 들켜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래도 뭐요 포기하시지 않을 것 않고 계속 나를 나와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만 그 감옥에 들어간 그 도둑놈도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자꾸 그런 나쁜 놈은 들어가서 혼나야지 이런 자꾸 대가성 품성을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계속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을 그 악인을 뭐요 선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선이다. 자 결국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뭐요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해놓고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을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는 악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를 한번 쭉 살펴보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악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우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아주 좋은 글을 소개했습니다. 시대 소망이라는 책에 있는 사단은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창조주에게 씌우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특성을 뭐요? 하나님께 뒤집으셨다 이 말.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와 뭐요? 연합하게 하였다. 네. 그리하여 비의 밤이 세상을 내려 덮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뭐요? 깨어져야 했다. 즉 사단이 오해시켜 놓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나타내어야만 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도 없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뭐요?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세미나에서 하고 있는 일이죠. 사단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대조해서 딱 극명하게 이 뭐가 다른가를 보여주는.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이 성경 공부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악의 정의.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행했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뭐요? 버린 것. 즉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거부한 것.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뭐요? 터진 웅덩이라.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했다는 말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라는 말은 우리가 품성을 거부했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양다리를 걸쳤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물이 채워지지 않은 웅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게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다 넣으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왜? 부대가 터져가지고 다 새버린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부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상 주고 나쁜 놈들은 뭐요? 벌 주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갖다 부어도 어떻게 해요? 다 새버린다 이 말입니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한 것과 하나님이 사랑을 생명파를 부어줘도 새버린다. 이것이 두 가지 악이다. 그것은 두 가지 악이라기보다는 같은 얘기죠. 한 가지 악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너의 악이 너를 뭐요? 징계하겠다, 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 악이 너를 뭐요? 징계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왜 사랑하는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것에 적용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를 아비가 징계를 할 때는 언제 해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악을 선택할 때야. 그렇죠? 그러면 징계라는 건 뭐예요? 악을 한번 행해 봐라 이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배운 거를 탁탁 적용시킬 줄 알아야지. 구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뭐요?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것이 징계. 그래서 징계를 받아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드디어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징계하기로 결심하고 사단에게 뭐요? 내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은 드디어 자유의지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자꾸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내버려 두면서도 돌아오면 뭐요?
즉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내버리는 것을 징계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인을 징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악이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악이요, 고통이죠. 그러니까 나의 품성을 모르는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고통이다 이 말이야. 그 말 맞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면? 아,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만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만약 봉사를 안 하고 게으름을 비우면 뭐요? 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병난 집사님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네. 네. 얼마나 많아.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그래놓고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줬는지 막 이유를 모르겠다 계속하고 말이죠. 그때 이제 사단이 성공을. 그게 고통이다 이 말이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직접 고통을 뭐요 주어서 악인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 죄인이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자체가 뭐요? 그게 고통이야. 야, 그 품성을 아니다. 어? 라고 오해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자,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린 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뭐요? 없는. 그런데 이것을 품성을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돼요. 아. 여기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이 말은 슬쩍 지나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오. 그래 교회 안 나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기도할 때 눈 뜨고 이래봐라.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뭐요? 그 그럴 때 고통을 받을 줄로 뭐요 알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이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도자도 목사도 막 그렇게 읽어버리고 듣는 성도들도 뭐요 아멘 이러고 있대요. 그러나 참 우리가 성경을 그 깊이 볼 때는 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고통을 주거나 벌 주는 사람은 뭐요? 나는 너희들이 악을 행할 때 정말 위기에 처할 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점심 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 돌로 치라는 게 뭡니까? 돌로 치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무식할 때 뭐 그랬다 이런 설명도 이제 가능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돌로 치라는 것의 가장 높은 영적 의미는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을 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인을 칠 리가 없죠. 그럼 예수님을 그 죄인에게 보내라는 말이다. 던지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지금 악한 상황에서 간음을 범한 여자가 이제는 나는 돌에 맞아 뭐요? 죽었구나. 왜? 모세 율법에 보면 자기 같은 년은 뭐요? 돌에 맞아 뭐요? 죽도록 딱 결정이 돼 있어.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품성을 몰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품성을 몰라. 왜? 모세의 글자대로 율법을 읽으면 뭐요? 돌로 쳐 뭐요? 죽이라. 이런 나쁜 간음한 여자는
이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적용해서 우리가 돌로 쳐 죽이란 말을 진짜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못 말리는 죄인을 보거든 예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얘기해 주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은 이 돌은 예수님 아닙니까? 이걸 던지라. 예수를 던지란 말은 죽이려고 던져요? 살리려고 던져? 살리려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죽어요? 그 악한 나는 죽게 되지. 그렇죠? 그 죽고 예수가 정말 그러니까 예수를 던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방문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옛 사람은 뭐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돌로 쳐 죽이라는 계명의 궁극적인 영적 의미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래서 예수님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빨 빼는 놈은 뭐요? 너도 이빨 빼고 눈 뽑거든 뭐요? 너도 가서 눈 뽑고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너희에도 화상을 입히거든 너도 가서 뭐요? 화상을 입히고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모세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또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그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줬을 때 진짜 의도한 바는 이것이다. 뭐라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나의 의도였는데 너희들은 눈 빼면 눈 빼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니 내가 참 기가 막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 증서 써서 뭐요? 죽고 이혼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요.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이게 그렇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뭡니까? 한 몸인데 나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나뉠 수가 없다. 본래는 그랬는데 너희들 영적 상태를 보니 뭐요? 너무 완악해가지고 그거 얘기했다가는 씨알도 뭐요? 안 맥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나는 이혼 안 했어. 나는 이혼 안 했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야. 그런 영적 위선자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 그렇게 못 살겠거든 뭐요? 이혼해라. 그래서 얘기한 거다.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래는 무엇을 의도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본래는 무엇을 의도하셨느냐. 자, 그래서 자, 아 그리고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목소리를 상상해야 돼. 누가 괴로워? 하나님 괴로워.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그게 악이요. 그게 고통이야. 나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좀 알아듣더러. 이런 뜻이죠. 이거를 그냥 나를 경외하게 하는 기적이요 고통인지 알라이나무 세기를 내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아멘. 그러지 말자. 거기로부터 그런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뭐요? 자유하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니 그 품성이 그 진리가 너희를 뭐요? 그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 아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확실해지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게 안 오게 옵니다. 예, 옵니다. 예. 그래서 평화가 더 오고 더 오면 180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180으로 성격을 시켜주셔가지고 예. 예. 사무엘하 22장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 그 자체가 뭐요?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무엇을 해도 내 자존심으로 하는 것, 가인의 제사 그것이 뭐요? 가인은 선을 행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행했다. 역대하 29장 6절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보세요.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뭐요?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일쯤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여기는 인간이 죄인들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 뭐를 돌려? 얼굴을 돌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자유의지를 주는 그런 사랑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뭐요? 도리어 인간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왕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 나쁜 놈은 하나님이 뭐요? 벌 줘야지. 이런 것이 바로 내가 나의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돌려버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소를 등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신데 그 죄 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등지고 자 마태복음 25장 20절 잘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건 어느 얘기에 나오느냐 하면은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뭐요? 달란트 이렇게 주고 갑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둘 종은 장사를 잘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제 복을 받아 상을 받는데 세 번째 종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주인이 세 번째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사하다가 날릴까봐 본전 날릴까봐.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 그래서 땅 속에 어떻게 해요 다 묻어놨다가 오시면 드리려고 그 선해요 안 선해 선하죠 장사하다가 날리면 큰일이잖아 본전 날리면
원금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 장사해서 돈을 버는 종들은 선하다 그러고 이 종은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여기서 선과 악의 정의가 대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야, 얼마 그렇게 장사를 해가니 만약 장사가 잘 됐으니 다행이지. 원금 꺼지면 어떡해. 다 까먹었으면 너 어쩌려고 그래서 이 자식이. 셋째 종은 뭐예요? 다 묻어나서 착실해.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은 엄한 주인이라. 자 보세요. 주인이 대답하여 가려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뭐요 알았느냐. 그 세 번째 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은 엄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으로 자기가 알았다. 그러니까 품성을 뭐요? 주인의 품성을 오해하면 그게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장사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식대로 읽으면 이게 성경 엉망진창이 돼. 아하 하나님은 장사 잘해서 많이 벌어들인 놈은 상주고 장사 못하는 놈은 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전도 잘해가지고 교인 많이 데리고 오면은 상주 끼고 하나도 안 데리고 오는 놈은 지옥 보낸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봐야 그것도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오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악하게 보니까 이런 선하신 포도주가 들어와도 줄줄줄줄 뭐요 새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해. 그 다음에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이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네가 한 말로 너를 뭐요 판단한다. 네 말이 뭐라 그랬냐. 너는 세 번째 종이 그랬습니다. 주인께서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땅에 묻어뒀다. 그래 그러면 네가 판단을 받으라. 받는데 그건 뭐예요? 내 품성을 뭐예요? 오해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 말이야. 그 자체가 너는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뭐요? 아닌 것을 네가 지금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종이 뭐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요? 천국 갈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좋은 일을 다 해. 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느라 못 갑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들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밝히 그들에게 이르되 뭐요? 악을 행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하리라. 왜? 너희들은 가인의 제사를 드렸다 이거야. 너희들은 내 품성을 오해해가지고 죽자고 일했는데 결국은 무서워서 했단 말이야. 너희의 공로로 너희의 행동으로 구원 받으려고 했다. 성경은 어디나 어디를 가나 다 같은 얘기야. 알고 보면 자 악을 행할 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사단이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시편 34편 21절에는 악이 뭐요? 악인을 죽일 것이야. 아까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악이 악인을 징계. 시편에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있다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은 다 이 악인이 죽는 것은 다 뭐예요? 악이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은 결코 뭐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의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자,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또 깜짝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만약 의인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의인을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망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의인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치는 사람이 의인이야. 품성을 깨달은 사람, 품성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반대한다는 건 결국 가인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단에 속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망을 계속 줘서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잠언 13장 6절. 의인은이 뭐요? 뭐는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사랑, 생명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그 반대로 악은 뭐예요? 죄인을 배망케 하느니라. 참 성경은 분명합니다. 아시 이게 신약이요, 구약이요, 구약이야.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악인을 때려 죽인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게 아니고 방문한다라고 써놔도 우리는 굳이 벌 준다고 또 번역을 해대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쟁이들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대.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뭘 받았다? 정죄를 받은 거다 이거죠. 그런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새로운 눈을 뜨고 봐야 돼. 아멘. 예. 우리는 이거 읽을 때도 막 하나님이 정죄하는 이유가 있으니 빛보다 뭐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놈 하나님이 확 죽여버릴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게. 아셔서 그들의 죄는 이것이니 뭐야? 빛은 하나님의 진짜 품성, 그보다 거짓 뭐요? 품성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것이 바로 죄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 생명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 사망의 상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무엇을 미워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여기 이제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기 설명을 딱 붙여놨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나면은 무엇을 미워해? 빛을 미워한다. 빛을 미워. 그리고 또 빛으로 오지를 뭐요? 아니한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악을 뭐요? 숨기기 위하여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놈은 뭐요? 죽어야 돼. 탁. 그것은 자기의 죄를 뭐요? 자기의 악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뭐요? 그래도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다윗은 그러니까 더블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 간음하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한 죄까지 짓고 나서 그래도 이렇게 자기의 악이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 다윗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빛으로 돌아갔다. 생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겠다. 자,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뭐요? 숨기리라. 이거는 얼굴 할 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네. 자, 아까하고는 반대죠. 아까 누가 얼굴을 돌렸어? 죄인이 얼굴을 돌리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실적인 묘사도 하지만은 진실된 사랑이 든 묘사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백성들은 사실상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고 자기들의 등을 뭐요? 돌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뭐요? 거부한 것을 하나님은 그 반대로 얘기해. 그때 반드시 내 뭐요? 얼굴을 숨기리라. 아시겠어요? 그 양쪽 다 다른 게 아니고 뭐요? 같은 얘기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얼굴을 돌렸는데 네, 죄인들이 얼굴을 돌렸는데 여기서는 죄인들이 얼굴을 돌렸다고 사실대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굴을 뭐예요? 또 하나님은 품성상 악인들이 죄를 짓고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릴지라도 절대로 자기 얼굴을 뭐요? 내 얼굴을 숨길 뿐이 뭐요? 아니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에 얼굴에 대해서 하니까 성경 보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쫙 나는데 그 다 우리가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얄마 삼구 너 절로 가 꼴보기 싫어
하고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해가지고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분리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뭐 숨었다 뭐 벗었다 이런 얘기들이 다 고차원적인 얘기야. 아주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어떻게 해요? graphically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 성경책이야. 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의 사례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뭐요? 가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 자체가 뭐게? 품성입니다. 품성. 그래서 죄가 그 품성을 뭐요?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사사기 3장 12절 목전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뭐요? 대적하. 참 하나님 심보도 더럽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은 참 하나님 반맛 없어. 아주 이방인들을 뭐요?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백성이 악을 행했다고 어떻게 해요? 치게 해가지고 혼내주려고. 이 말은 뭐냐면은 악은 악인들은 악이 징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글론도 뭐요? 악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일부러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벌써 아무리 성경이 뭐라고 써놨든지 간에 이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어야 돼?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품성은 제쳐놓고 박사님 보세요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뒤죽박죽이야. 완전히 산산조각이나 앞뒤가 전혀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한 장본인은 누구요? 사단이야. 악이야. 악의 세력 사단이야.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악을 행하도록 어떻게 해요? 했잖아요. 했는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계획은 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되기로 선택하게 만들어서. 자, 그건 이제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단의 계획은 뭐예요? 이제 자기 쪽으로 온 악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분리시켜야 돼. 그래서 사단은 이 모압 왕을 더 강성케 뭐요? 만들어 가지고 혼을 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압 왕을 시켜서 뭐요? 불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야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나쁜 짓 하기만 하면 하나님 뭐요?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래서 품성을 오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을 이게 여호와께서 이런 악한 짓을 할 리가 뭐예요? 없죠.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나 다 악이 악을 뭐예요? 징계하고 악이 악을 폐망 악인을 폐망시킨다고 한 그런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여기 가져와서 대입해서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모압 왕을 강성하게 했다는 말을 하나님의 품성을 적용해서 제 이해를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누차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은 자기가 하지 않으신 일을 뭐예요? 자기가 한 것으로.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이 한 일을 하나님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성경절이 많지만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예? 바로의 마음을 감고 그거는 조금 극명하게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조금 그런 애매한 데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노골적입니다. 예. 예? 아, 보시면은 역대 대상 21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게 했다 이거죠. 다윗이 야, 우리나라가 아주 강하게 됐다. 앞으로 이제 주위 적국에서 쳐들어와도 든든하다. 우리들의 군사는 얼마나 될까? 한번 뭐요? 한번 개수를 해보자.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셔야만 평안하다는 개념에서 떠나버리고 우리 군사 수가 많으면은 평안하다. 깜빡 다윗이 뭐요?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뭐 하나님 필요 있냐? 군대만 강하면 되지. 그게 깜빡 속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요압 그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내게 그 수효를 보고하라. 뭐 수효를 안다는 그 자체는 뭐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별 필요 뭐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도록 한 장본인은 누구다? 사단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상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응? 이게 사실이요. 이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런 책이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보세요. 이거 보면 여기는 막 엉망진창이야 이거는. 꼭 같은 얘기, 꼭 같은 사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소. 하나님 이상한 난 정신 분열에 걸린 것 같아 그러죠. 심심해가지고 이거 뭐 할 일이 이거 심심해. 그래서 에이 신경질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요? 치시려고 다윗을 꼬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대 인구를 뭐요? 조사하죠. 이거 누가 한 것을? 사단이 한 것을. 아주 성경이 이런 책이야.
아시죠? 이것을 그냥 이 하나님의 품성을 적용하지 않고 보면 성경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책이야. 웃기지. 어떻게 꽃 같은 사건? 이 꽃 같은 사건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아까 역대상에서는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했고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라.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사단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뭐 무슨 그게 뭐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 말입니다. 즉 다윗이 사단에게 유혹되어 다윗이 실수를 하고 그게 다 사단이 한 거요. 다윗이 한 것을 하나님은 누가 했다고 해?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품성상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사단이 그랬잖아. 그러고 하나님이 발 빼시려고 하지를 뭐예요? 않고 자기가 했다고 함으로써 자기가 모든 것을 뭐요?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주체가 되셨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쉽게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아빠가 3대 독자 차를 사주고 온갖 주의를 다 줘서 핸드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근데 아들이 말 전혀 안 듣고 가서 꽈당해서 다리가 하나 날아갔어. 그럼 아버지가 네 핸드폰 했제? 과속 했제? 그럼 뭐 날아가야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죠? 그 아들의 잘못은 다 덮어주고 내가 네, 내 때문에 네, 내가 네 다리를 날렸구나. 괜히 자동차를 사줘가지고 내 아들아 걱정 마라. 내가 다 어떻게 책임지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은 적 내가 너를 뭐요? 책임지고 치료비 다 내서 치료해주마. 하나님이 책임질만 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왜 책임질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네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내가 자유의지를 준 책임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 말이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 배고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걱정을